그래서 이런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결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고장났다. 결함이라고 보고 무조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결함이 아니고 결함인가 차이인가 선하지만 이건 우리들과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와 다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특징이에요. 우리들과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현병 조울증 이쪽은 우리가 병이라 하니까 병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땐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죠.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오른손잡이로 태어나고 왼손잡이라고 태어나는 것처럼 대다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지만 10명 중에 1명이 왼손잡이인 것처럼 100명 중에 1명이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는 것이고 100명 중에 2명이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게 제 이야기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치료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하는 남들과 다르니까 넌 그러면 안 돼. 잘못된 거야. 해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걸 치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치료는 예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이런 점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러면 이 특성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게 좋은 쪽으로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잘 활용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가 단점,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느냐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대할 때 이들의 이런 특성들을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착하다, 안전에 없고 진실성에 없고 화목에 없고 눈치 부족, 순진성, 단순성, 문자적 해석, 융통성이 없고 원리 원칙 고수하고 고집이 세고 쉽게 상처받고 상처가 오래가고 생각이 많고 생각을 연결시키고 집요하게 몰두하는 이들의 이런 특성, 이 특성을 제가 경쟁사회에 취약한 당사자, 우리 경쟁사회에 불리한 당사자들의 특성이라 했는데 이런 특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지닌 기본 특성이 현대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런 특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대다수 전문가들이나 치료적 관점은 결함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고장났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마치 고장난 테레비 고치듯이 고장난 컴퓨터 고치듯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진 관점은 이것은 고장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인데 이것이 선순환으로 가느냐 악순환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는 거예요. 자, 조현 기질이나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질이 잘 존중받고 어려서부터 그걸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어마무시하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든지 수학자가 되든지 어마무시하게 훌륭한 과학자들 제가 볼 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 많죠. 어려서부터 맨날 개미만 관찰하고 곤충만 관찰해서 나중에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한 분야에 자기 나름대로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주변에서 존중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성향이 있다 했잖아요. 대인관계가 안 되다가 보니까 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조현 기질을 가진 애들이 어느 단계부터 공부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먹고 그래 전교 1등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변 환경이 잘 받쳐주면 대인관계가 안 되는데도 주변에 가족이 잘해준다. 대인관계가 안 되는데도 마침 동료 집단들이 잘해준다. 선생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 이러면 얘들이 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계속해서 석사, 박사하고 나중에 대학 교수직 자리 잡고 정말 그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학술적 업적을 이루면서 주변에 존경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는
인간관계라든지 뭐 여러 생활하는 게 영 개판이고 괴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 중에서나 등등 보면 성격 아주 특이하고 그 사람들 많아요. 별거 아닌 거에 억수로 민감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에 올인하는 애들이 조현 기질이 있는 애들이 공부에 올인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 못하는 애들 그룹보다 공부 잘하는 대로 갈수록 일반적인 인간관계 같으면 적응이 안 되는 완전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성격적으로 아주 괴팍하고 별거 아닌 일에 불같이 화내고 뭐 까칠하고 등등 이런 기질을 지닌 사람들 근데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 맡은 일을 잘하니까 대인관계가 개판인 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대인관계가 어렵고 안 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정말로 상위 집단에 들어가면 거기는 비슷한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도 대학 교수 생활도 25년을 했지만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아주 대인관계 전혀 안 되는 대학 교수들 많아요.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중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통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걸로 충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선순환으로 가면은 정말 훌륭한 조현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훌륭한 미술가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한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순환으로 가지 못하고 불행히 악순환으로 갔을 때 그 다음 좋을 기질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기질을 가진 사람들 사업에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인 사람들 많아요. 큰 회사 막 대기업 회장님들 등등 중에 좋을증 지닌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조울증 엄청 많아요,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내놓으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울 기질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조현병, 조울증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낙인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때문에 자기를 안 드러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조현이나 조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뭐가 선순환이냐?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으면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그러니까 아까 1급수 5종이라 했는데 1급수 5종이 1급수 환경 속에서 살면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악순환은 당사자의 특성과 환경이 안 맞을 때 환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이러면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쥐어박히면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1급수 어종이 1급수 물 속에서 살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급수 어종이 3급수 물 속에서 살면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당사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환경이 변해줘야 됩니다. 환경이 변해줘야 가족 환경. 가족 환경이 변해주면 변해줄수록 그래서 우리 가족 환경이 1급수 환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는 다시 일어서기가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에서 30분 거리, 1시간 거리 이내에 1급수 웅덩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지는 오아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는 눈뜨면 오늘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저기 갈까 생각해서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결국 일어서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만 변하고 바뀌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환경이 같이 변해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단지 결합무형 당사자들이 잘못됐다라고 봐서 안 되고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지금 환경과 잘못 맞물려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악순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울 거냐. 요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사자가 해야 될 일과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때 자신의 내면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고 내면이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 걸 멈춰 세우고 돌아서는 건 이건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당사자 스스로가 어느 날인가 그걸 결심하지 않고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스스로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엄마 원망만 하고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가 결심할 때 이건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결심하고 스스로가 돌려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멈춰 세우고 돌아서는 거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고, 환경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이 환경을 멈춰 세우고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돌려 세우는 건 이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가정부터 그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환경을 멈추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준다면 계속 지적하고 나무라고 뭐하고 등등 당사자를 낮추어 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멈춰 세우고 당사자들을 가능하면 좋은 점을 보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등등 이런 환경으로 바꿔 세우는 건 요건 가족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사는 가능하면 우리 동네 환경, 지가 가는 어떤 곳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도록 하는 것은 가족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스스로의 노력과 가족의 노력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맞물려질 때 우리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